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 정철호. 그토록 걷고 싶은 길. 황토빛 먼지가 안개처럼 피어나는 길. 엄마 손잡고 오일장 갔다가 솜사탕 먹던 길. 거드름 피는 황소가 뉘엿뉘엿 석양처럼 걸어가는 길. 이제는 아스팔트 깔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길. 고향 가는 길, 다시 걷고 싶은 길. 설날이나 추석이면 저는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가던 고향길. 열차 안은 마치 청계천의 도깨비 시장처럼 사람들에 의해 밀리고 당겨지고, 그렇게 열차는 풍경을 버리면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둘기 오는 모든 역에서 쉬었다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이 머리에 보자기를 얹고 손에는 또 무언가를 들고 탔습니다. 지나가는 통로에 앉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사람들의 손에는 종합선물 세트 또는 각종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 들려 있었고, 힘이 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읍내버스를 타고 마을길로 접어들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저에게 알 수 없는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이제는 아스팔트가 깔리고 어떤 길은 흔적조차 없이 도로가 되어서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오일장 가던 그 길들, 이제는 앨범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길을 이제는 못 가지만 마음속으로 남아,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고향 가는 길, 정철호. 그토록 걷고 싶은 길, 황토빛 먼지가 안개처럼 피어나는 길, 엄마 손잡고 오일장 갔다가 솜사탕 먹던 길, 거드름 피는 황소가 뉘엿뉘엿 석양처럼 걸어가는 길, 이제는 아스팔트 깔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길, 고향 가는 길, 다시 걷고 싶은 길. 네, 오늘은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